신아, 누군데? 있어. 할 줄 아는 건 없으면서 더럽게 바라는 건 많을 건데. 띡!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 꼰대 아저씨. 얘 싸움 개잘하거든요?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와요! 뭐야! 뭐 하는 걸! 친구 앞에서 이런 걸까지 볼 필요 없잖아. 이리 가! 민아! 왜? 아! 아이씨, 더럽게 무겁네, 진짜. 아, 너 택시 타! 몰라, 이 새끼야!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였다. 아, 예. 물건 깨끗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김 박사 그 새끼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앞뒤 꽉 막혀가지고 눈치는 더럽게 없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잘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엄마! 서서도 잘 잔다, 애. 사람보다 낫네. 우린 이렇게 자면 배겨, 아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무 그런 생각 하지 마. 애초에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뭐야?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나타난 거잖아, 그지? 그럼 새끼야, 넌 시키는 거나 잘해! 요즘 사람들 대가리 커지는 것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 우리 좀 쉽게 가자. 알았지? 삼촌이 알려주세요. 누구, 김 박사? 야, 김 박사 그 새끼가 제때 보고만 했어.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너는 그냥 나중에 리셋되기 전에 내가 김 박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오케이? 부고를 안 했다는 게 무슨... 신혜야 미쳤지 진짜. 어떡하냐. 그때 빈이가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삼촌. 응? 왜? 사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재밌어? 응. 물론 힘든 일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사는 게 재밌어. 별거 아닌 일에 광대가 아플 때까지 웃어대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한 그릇 먹으면서 밀떡이 맛이냐 쌀떡이 맛이냐 두고 토론하는 것도 재밌고, 남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행복하다는 빈이의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가시죠. 제가 일종 보통이 아니니까 운전은 김 박사님이 하시는 걸로. 그래? 혼자보다 둘이 나으니까. 좀만 기다려, 비나. 아저씨, 오늘은 장사하시는 거예요? 이소. 시크한 말투에 무심한 눈빛도 싫지 않았던 걸까? 언제부터일까?
잘 만들었을까? 더럽게 꼼꼼하네 진짜. 최딩자는 방쉐이마 뭐래? 방수 처리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안 되는데 돈 몇 푼 주면 해준다고 해 그냥. 再给钱借给我帮. 에? 这又不是什么车. 多给钱就能多防水吗? 무슨 차도 아니고 옵션질이냐고 하는데요? 참말 맞네 진짜. 그 이 정도 기술이면은 돈 더 받고 팔아도 되는 걸. 그냥 하우하우 해. 하우하우 하우. 어 하우하우 하우. 하우하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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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시키신 분 계신가요? 엄마! 엄마! 오케이, 준비 됐고. 학생이 말이야, 어? 공부를 해야지.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아이고. 그래도 어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잠이 불어주려고 했어요. 빈이 풀어줘요. 이게 다 어른들 일이에요, 어른들 일. 이 대한민국의 기술을 어? 다른 나라에 갖다 팔면 어? 이게 애국이지 이게. 이게 내가 우리나라 경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내 창조 경제. 따라해봐, 창조 경제. 더더더더더더 창조 마 창조. 아이씨. 아저씨. 제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허, 이 학교 학생들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네, 파이팅이. 아저씨, 혹시 소프트볼이라고 아세요? 어, 소뚜껑? 베타 테스트 중이었어. 네? 그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2020년에는 막 자동차 날라다니고 외계인들하고 친구 먹고 그러잖아. 이게 왜 이래요? 전에 얘기 한번 했었잖아. 두고 봐. 몇 년 안에 진짜 사람 같은 로봇 하나 만들 테니까. 그럼 얘가 아니 이게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 DKB 독고빈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지.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아.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랑 만난 것처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려면 리셋이 불가피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튼 늦게 배운 노력. 그렇다면 널 기억하지 못할 거란 얘기지. 이렇게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지만 빈이는 널 기억하지 못할 거야.
걸 알려주다니. 정말로 내가 없어진다니? 아, 뭐지? 아니, 내가 모르는 신체의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좀 비슷하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니는 사라졌다. 그 사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밥 좀 잘 챙겨 먹어. 편의점 음식만 먹지 말고. 더 가까워진 우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오니까 좋지? 미세먼지 나쁘면 좀 그렇긴 한데.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빠도 좋은데. 뭐래? 잠깐만. 이거 떨어뜨리셨는데. 저기요. 네? 하도코라고 해. 눈부셔 베이비 멀리서도 빛이 나잖아. 살며시 미소라도 지어준다면 내게로 반가워. 나는 듣고빈이라고. 쌍둥이 자리 오영. MBTI 검사에서 INFJ. 눈이라도 슬쩍 마주칠 때면 붉어지는 볼이 맘에 새겨.
뭔지도 몰라. 허나 지금 너와 나의 마음만은 똑같아. 알 수 없는 널 눈, 알 수 없는 널 속, 헷갈리는 나의 마음까지 다 줘. 눈 부셔 baby.